여기는 늘째인데요. 여기는 해발고도 380m의 고개로 고갯길이 가파르지 않고 평평하게 늘어진 고개라 하여 늘째라고 한다고 해요. 여긴 주차장이 따로 없어요. 또 갓길에다가 주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두대간이 엄청 큰 게 서 있네. 멋있습니다. 평화산 2.6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입산 통제구역이네요. 내년 1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5월 15일까지예요. 입산 통제 기간이 기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블루베리 나무라고 하네요. 열렸어? 한번 보자. 아직 안 익었어? 아, 있다. 블루베리 모양 난다. 백두대간 옆으로 길이 있어서 등산로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우, 길이 왜 이래? 장미야, 봐봐. 저기 소나무 사이로 햇빛 들어오는 거 봐. 이정표가 벌써 있어. 벌써 우리 400 왔어요. 벌써 2km에 나왔어요. 바로바로 있어서 좋아요. 그쵸? 맞아, 그렇더라. 답답하더라, 이정표 없으면. 안녕하세요. 산을 사랑하는 산사랑TV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괴산군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문경시 농암면 경계에 있는 청하산에 왔어요. 청하산은요, 전설에 의하면 수십 리 밖에 어디서 바라보나 산 모양이 맑고 깨끗하며 항상 화려하고 푸르게 빛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이라고 해서 청하산이라고 했다고 해요. 아, 그렇다고 하죠? 네. 오늘도 늘째 코스로 올라가면서 멋진 경치 보여드릴게요. 산행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산사랑TV 화이팅! 대장님, 오다 보니까 이정표에 문장대라고 있던데 여기도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하는 거예요? 아, 청하산은요? 그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하지는 않아요. 아, 여기 2km가 지금 우리 청하산 2km 정도 남았는데 2km가 만만치 않은 2km라고 보면 돼요. 아, 그렇겠죠? 네, 밧줄 타는 구간도 있고 오늘도 뭐 그래도 거의 최단 코스니까 천천히 즐기면서 산행하자고요. 네. 네. 거미줄이 엄청나. 거미줄이 엄청나지? 봐. 그러니까 진짜 지금 같아서는 너무 산행하기 좋은 날씨인데. 처음이라 모르겠죠? 그럴까요? 있다면서요. 응, 맞아, 있어요. 뭐 우리 그런 거 즐겁잖아요. 맞아요. 바람이 너무 시원하죠. 너무 좋은데. 바람을 맞으면서 해먹에 탁 누워서 바람을 느끼고. 맞아, 너무 좋다. 산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맞아 같고. 맞아. 여기 정상이 정상석에는 97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도상의 표기는 983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조금 올라가서 보자 한번. 아직 조망은 없다. 늘째라고도 하고 늘티제라고도 하나 봐요. 0.8을 올라왔고요. 청하산까지 1.8만 가면 됩니다. 그쵸? 밧줄 타고 올라가는 데도 있겠죠? 그럼요. 느신느신하네. 소나무 군락지네,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시원해. 와,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지? 조망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고 갈까요? 진짜 멋있다. 저기 보이는 데가 속리산 국립공원이라고 해요. 아,
얘 나무로 가려져 있긴 하네. 여기 진짜 여기 완전 여기 올라가야지 딱 보이는 장소네, 그쵸? 올라가 보세요. 안 돼, 무서워 장면. 안 돼, 안 돼.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거 보이니, 장면? 계속 이래. 너무 그래도 산이 좋지 않아? 길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노란 티에, 노란 조끼에, 노란 음료수에. 모자만 노란 걸로 바꾸면 되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아, 여기가 전국 기원단이래요. 전국 농사를 다니다 보면 보면 이런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일본 쓰레기 요물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대. 마음이 아프대. 그러니까 왜 이게 있는지 우리도 모르겠다. 날씨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 바람 좀 조금 느끼다 가요. 네, 맞아요. 우와. 시원한 바람, 고마운 바람이네요. 그쵸? 기원단에서 또 읽어보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도 산이 오르막도 있고 약간 평지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이러니까 좋네. 전망 나오는 데 있으면 잠깐 쉬었다 갈까요? 이게 쌀이래요. 쌀이 나무라고 하네요. 쌀이 나무 꽃이 예쁘네요. 그러니까 예쁘네 꽃이. 쉬면서 지금 참외 먹고 있어요. 노란 집게가 대장님 거예요. 잠깐 쉬면서 참외 먹고 또 이렇게 오르막으로 올라갑니다. 어, 길이 만만치 않아요. 네, 일단 올라가 보고 이따 올라가서 접어요. 또 나오면 화이팅이요. 여기 조망 보이는 데가 있어서 조망도 보고 가요. 네, 기대돼요. 저 위에 빨리 가보고 싶어요. 네. 아까보다 전망이 훨씬 멋있게 보이네요. 밧줄 타고 올라가는데 또 있죠? 여기 잠깐 쉬면서 경치도 보고 그리고 또 올라가요. 숨도 좀 고르고. 아, 여기 진짜 밧줄 구간 있네요. 완전히 극기 훈련이네. 극기 훈련. 조심해요. 네. 와, 여기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올라오니까 쉽네. 그치? 난 아래에서 올라오려니까 조금 힘들었어.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둘째 코스 완전히 매력있대요, 그쵸? 경치를 너무 멋있게 볼 수 있네요. 한참 서서 경치 보고 가요. 계속 또 이렇게 올라가네. 우와! 가파르게 올라가네, 그죠? 바람 불죠? 좋아요? 엄청요. 어,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네. 다리 짧은 게 다리 짧은 게 N수입니다. 그치? 이렇게 좀 능선길로 갑니다. 내가 알기로는 헬기장이 있고 그리고 아마 정상 갈 거예요. 네. 아, 여기가 삼거리가 그 원적자에서 올라오는 코스에서 만나는 거네요. 저희는 늘째에서 2.2를 왔고요. 이제 정상까지 500m만 가면 됩니다. 여기 원적사는 완전 최단 코스긴 한데 조망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늘째로 왔는데 늘째 코스로 잘 온 것 같아요. 조망이 좋지요? 네.
길 이뻐요. 평화스럽게 보여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죠? 네. 조심히 올라오세요. 네. 그 위에가 헬기장 같죠? 올라가 볼게요. 네. 이제 정상이 다 왔어요. 정상을 향해서 화이팅이요. 네. 저 위에 정상석이 있어. 아니, 조항산이에요. 조항산하고 연계 산행 많이 하더라고. 조항산. 조항산이 4.2km네. 청화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970m네요. 백두대간 청화산. 정상석이 너무 귀여운데요. 그래도 정상에서 보이는 경치 한번 또 볼까요? 정상에서 보이는 경치입니다. 정상에서 보이는 경치는 이렇게 나무로 다 가려져 있긴 한데 그래도 멋있죠. 정상에서 인증 잘 했고요. 아, 여기 벌레가 너무 많아갖고 내려가다가 쉴 곳이 있으면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한참 내려가야 쉴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 저희 여기 아까 원적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저희 늘째 쪽으로 2.1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맛있는 점심 먹으려고 쉬고 있어요. 점심 먹는 장소가 이렇게 멋집니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맛있게 먹어요. 벌레도 없고 경치 좋은 곳에서 맛있는 점심 먹고 또 내려가고 있어요. 하산하는 중에 저희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고 잘 보고 있다고 하시네요. 아, 이렇게 유튜버 구독자들 한 번씩 만나 뵐 때마다 기분이 좋죠? 너무 좋죠. 네. 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중요한 얘기? 도움이 된다고요. 실물이 더 예쁘다 그랬죠? 아, 실물이 더 예쁘다고 했어요. 네. 나름 고서목도 있네요. 그쵸? 네. 이게 고서목 맞나? 또. 그래, 내가 그거 잘못해가지고 힘들었어. 이게 응. 가운데다 껴야 되는 거야, 반을. 응. 가운데다 안 끼니까 약간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항상 밧줄을 가운데 껴야 이렇게 흔들리질 않는 거야. 옆에다 끼니까 이게 흔들렸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밧줄을 잡고 내려오면 돼요. 더 내려와서? 나 아까는 이렇게 안 내려와가지고 힘들었어. 아, 그랬구나. 아, 아까 올라오면서 전망 본 곳이네요. 네. 네. 그것도 인연이네요. 아, 그렇죠? 네. 네. 산사랑 TV. 네. 네. 산사랑 TV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도 해주시고 네. 구독도 해주시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럴 때 제일 힘이 나요. 아, 네. 오래되셨어요? 저희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재밌나 봐요. 네, 너무 재밌어요. 조심하세요. 이제 위험한 구간은 거의 다 내려왔네요. 그쵸? 하산할 때도 신경 써서 내려가니까 땀이 막 나요. 아까 올라올 때 봤던 전국 기원단 지나서 내려갑니다. 우리가 산에 있어서 시원하지. 오늘 날씨가 더운 날씨네요. 산 속에는 너무 시원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이제 0.8만 내려가면 되네요. 네. 길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길이 너무 예뻐요.
편하고. 청하산 두심이 끝까지 잘 내려왔어요. 늘째 코스 강추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너무 멋있었죠? 청하산은 늘째 코스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오늘 진짜로 고생 많았고요. 네. 다음에 또 멋진 산으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 진짜 많이 왔네 차.